내가 중춘에 떴네. 오늘은 참치 마요네즈 볶음밥이나 해먹어야 되겠다. 요리도 뭐 하다보니까 할만하네. 그나저나 돌리는 거 좋아해서 큰일이네. 뭐 참치든 뭐 밥이든 걸리면 돌리네. 돌리는 게 재밌어. 어제 영상에서 봤는데 계란 밑에다가 소금 까니까 계란이 서더라고.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해봤는데 정말 서네. 정말 신기해. 재료가 없어가지고 맨날 계란 아니면 양파다. 뭐 그래도 작은 노이그라도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천만 다행 아니겠나. 그리고 또 계란하고 양파 몸에 좋잖아. 또 계란은 완전 식품이잖아. 아미노산이 9종이나 들어있고 최고의 식품 아니가. 이놈의 오뚜기 봐보면 떨어지지가 않노. 맨날 뺀다고. 이것도 애사일이 아니네. 맨날 뭐 흔들고 때리고 여러가지 다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숟가락으로 파는게 최고다. 비주얼 보소. 와 완전 비주얼 드럽네. 와 뭐 어디 뭐 개밥 드듬하게 끓었네. 집어 던지는 건 또 어디 영상에서 빼가지고 심심하면 집어 던진다고 난리다. 칼질한다 난리고.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. 그래도 작은 거 뭐 일이라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뭐 다 이해해 주겠지. 생전 양파 먹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1년 먹을 양파 다 먹은 거 같네. 요즘에 입에서 계란 내하고 양파 냄새하고 마가리 똥내가 장난 아니다. 칼질은 완전 서툴어가지고 맨날 최고 속도로 한다 이거. 안 그러면 막 칼질하는 거 어설프갖고 보고 있으면 막 깜빡깜빡 하면 사람들 미치겠긴데. 그래도 뭐 대충만 만들어가지고 비비가지고 막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막 볶으니까 막 요리가 되네. 이러다가 뭐 실력 내는 거 알겠나. 뭐 이러면 대충 계속 해보는 거지. 뭐 그러다 보면 뭐 뭐가 돼도 되겠지 뭐. 어찌됐든 간에 맛있게 볶아가지고 막 참치 마요 계란 볶음밥 맛있게 먹었네. 맛은 어찌됐든 뭐 비주얼이 어떻든 간에 맛은 막 튀기더라. 자 그럼 나는 할 말 다 했다. 남은 영상은 조금만 더 감상해도 부탁할게. Thank you.